좀 빨리 가보자. 제가 몰라도 돼. 예. 네. The use of salt helps to melt the ice from the roads in the winter by 뭐뭐뭐. The melting point of ice. 한 문장. 뭔 소리야? 풍선이 도와준답니다. 뭘 도와준답니다. 얼음 묻는데. 길에 있는 겨울에 길이 있는 겨울철에 길에 길로부터 얼음 묻는 건데요. 얼음에 묻는 점을 맞추게 맞추고 타봤어. 그래서 melting point가 뭐예요? 묻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 고등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을 하고 나서 뭐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아 이거 뭐였더라 아 이거 치고 나서 틀리고 막 이것들 일단 자기 객관화라는 건데 자기 객관화 내가 수업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것도 뭐 왜 ing니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뭐 수업할 때는 왜 ing인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상 문제로 이걸 뭐 lowering이냐 lowered냐 로워링이냐 로워드냐 따져보면 뭐 그 둘 중에 고르라고 뭐 로워드 골라갖고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객관화인데 그 로워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로워링인지 로워드인지 아는 거죠. 그럼 일단 로워의 뜻이 뭡니까? 낮추다. 그러면 the melting point of ice는 로워되는 대상이야 로워를 하는 녀석이야. 로워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뭐뭐 한가 로월의 목적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로케이팅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로케이트의 뜻이 뭡니까? 위치를 위치 시키다 뭐 또는 뭐 어떤 자리가 자리를 확인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춤으로써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냐면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살짝 뭐도 필요해. 과학적 지식도 필요한 거죠. 이걸 풀기 위해서 상 과학적 상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뭐 염화나트륨을 아 여름이란다. 겨울철에 눈 내리면 염화나트륨을 뿌리잖아요. 여기는 솔트라고 표현했는데 염화나트륨은 아니고 칼슘 뿌리죠. 영화 칼슘 뿌리는 이유가 얼음 막 녹이는데 그 녹이는 방법이 바로 얼음의 녹는 점을 뭐한다? 낮춘다. 그럼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춘다는 얘기는 얼음의 녹는 점이 원래 뭔데? 얼음의 녹는 점이 몇 도인데? 그거 방금 선수가 몇 도야? 영도 어? 영도가 뭐 하는 점인가? 녹는 점이잖아. 녹는 점이 곧 뭐야? 얼은 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소금을 뿌리면 이게 0도씨에 녹는 녀석이 몇 도씨에 녹는단 말이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야?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더 높아진다. 예, 그래서 몇 도에 녹게 된다? 5도씨에 녹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낮춘다며.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뿌렸어도 몇 도씨에서 녹게 된다? 마이너스 5도씨에서 녹게 된다는 얘기야. 어? 아. 소금을 뿌리면 마이너스 5도씨에서 녹게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겨울철에 눈이 내렸어. 지금 눈이 내렸는데 눈 내렸네. 마이너스 1도씨에 눈이 내렸다 치자. 요만 칼슘 뿌렸더니 0도씨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1도면 물에 녹는 점이 0도씨면 이게 얼음이 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5도씨가 되면 마이너스 5도씨가 되면 그럼 얘가 눈이 얼음 상태로 있게 되는 거야? 물 상태로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는 마이너스 5도보다 더 높은 온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녹게 된다는 얘기.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이거 뭐, 녹는 점을 높, 이거 로어링보다는 뭐, 이거 높이다, 높이다. 이거 로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raise죠, raise. 로어링이냐, raising이냐, 고르면 이거 고르라 그랬으면 틀린 분들 더 많겠죠. 과학적 상식이 없으면.
낮춰야 녹잖아. 더 추워져야지 얼도록, 녹분점이라고 했는데, 그 녹분점이 나오는 점이 똑같으니까, 더 추워져야 얼도록 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온도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도는 물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로어링 대신에 로어링이냐, 레이징이냐를 고르는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과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로어링을 어느 점, 곧 녹는 점을 더 낮춤으로써 뭐하도록 도와준다? Melt the ice from the road in the winter 하는데 도움을 준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운동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salt is often mixed with a small amount of sand. 네, 그래서 뭐 식초, 얼음이, 아니 참 소금이 자주 섞인대죠. 뭐랑 섞인답니까? 작은 모래. 소량의 모래라고 하면 되겠죠. 소량의 모래와 섞이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 길바닥에 있는데 모래랑 섞이는 거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This makes it easier for tires to get a good grip on the ground. 그래서 일단 해석은 뭐고? 이것이 더 쉽게 해준대죠. 그렇죠? 계속해서 해석? 타이어가 땅바닥에 더 잘 붙게. 그렇죠. 또 문법적인 거, 일단 디스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e salt is often mixed with a small amount of sand 대신 왔고, 그러니까 소금과 모래가, 소량의 모래가 섞이는 것이 이에 대한 얘기. 감옥적으로 진목적으로 어디 갔어? To get a good grip on the ground죠.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의미상해줘.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랑 아니, 소금이랑 모래가 섞이는 것이 누가 뭐 하는 것을 타이어가 땅에 더 달라붙는 그립이 원래 붙들다 이 뜻이니까 땅과 더 잘 붙게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의미상의 주어 여기 뭐 들어가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 이게 오프냐 투냐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타이어가 together good grip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옥적어 여러분 뭐 비교적 최근에 배운 거죠. 중3 때 배운 거죠. 감옥적어, 진목적어 사이에 의미상한 주어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녀석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투겟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죠. 감옥적어, 진목적어 뿐입니까. 그래서 getting도 안 되고 got도 안 되고 get도 안 되고 투겟밖에 안 된다는 거. 투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플러스 목적격이 나왔으면 4 플러스 목적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On the contrary. 지금까지는 눈이 왔을 때 소금 뿌렸을 때 좋은 점을 얘기했는데 On the contrary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On the contrary, the problem with using salt is that it damages the iron bars in walls and causes cars to rust more quickly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on the contrary 반면에 일단 문법적인 것부터 쭉 보고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using salt 대신 왔죠. 또는 salt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왜 뒤에 damages가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Salt damages the iron bars on road and 그 다음에 여기 이꼬라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경영구조죠.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소금이 데미지를 주고 또 causes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to rust인데 일단 rust의 뜻은 녹슬다. 그러면 지금 to 부정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cause A to 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반면에 뭐는 소금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소금 사용의 문제점은 that 이하라는 것이라면 되겠죠. 뭐 소금이 뭐 한다? 손상시키죠. 뭐를 손상시킵니까? 철로 된 어떤 바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속 방지턱 같은 데 사용된 뭐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선 같은 거 눈에 잘 보이라고 가운데 중앙선이 박아놓는 거기도 금속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하여튼 도로에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금속들의 손상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소금이, 여기 소금이 생겼다, 꼭 알아야 되겠죠. 소금이 누가 뭐 하도록 만든다? 자동차가 더 빨리 녹슬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눈이 왔을 때 소금 사용하는 것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금, 여러분들 뭐 바닷가에 있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빨리 녹이 솟답니다. 바닷가 지방에. 해안가, 뭐 포항 이런 데, 울산 이런 데 있는 자동차들이 다른 동네에 있는 자동차보다 빨리 녹이 솟는데 그게 다 소금기 때문이죠. 금속을 빨리 녹슬게 만들죠, 소금이. 네, 그래서 it also kills the plants on highway, although seaside plants that can grow in salty conditions have been found on some roadsides.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솔트죠. 다음에 데스는 여기 뭐 표시 잘 돼 있네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뭐라 그래요?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에 있는 주어가 파운드를 파인드를 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seaside plants가 파인드를 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은 소금이 또한 뭐 한답니까? 죽인대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뭐를 고속도로에 있는 친구들을 죽이고 죽인다 그래놓고 비로 누가 뭐 하긴 하지만 이란 얘기죠. 누가 뭐 하긴 하지만 해안가의 식물들이 뭐 되긴 하지만 발견되긴 하지만 이란 얘기죠. 그렇죠. 해안가의 식물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 그렇죠. 어디에서 자랄 수 있는? 그렇죠.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해안가의 식물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어디에서 몇몇 도로에서 길가에서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뭐 쓸데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붙인 이유는 소음기가 있어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음기가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다 소음기가 있는 자연조건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식물들을 죽이기도 한다. 식물 생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설명.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is that the growing seasons for crops can be,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limited의 뜻은 제한된, extended는 연장된, extend의 뜻은 연장시키다, limit도 제한시키다, 전부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growing seasons가 limit을 하는 게 아니죠. limit 당하는 거죠. growing seasons의 뜻은 그렇죠. 생육할 수 있는, 생장할 수 있는 계절 또는 뭐 기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one of 나왔으니까 우리는 얼른 뭘 보면 돼? 얘가 맞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맞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뻔하게 뭐 안 되시겠다? 못 맞는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뭐는 한 가지 문제점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 뭐의 그렇죠. 전통적 농법이라면 되겠죠. 전통적 traditional farming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대디아라는 것이다. 대 뭐 그렇죠. 작물들을 위한 하면 되겠죠. crops. 작물들을 위한 생육시장 기간이 뭐 될 수 있다? 그렇죠. 제한될 수 있다일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problem이라는 단어가 네거티브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네거티브한 게 어울리죠. 생장기간이 제한되는 게 문제점이야. 생장기간이 연장되는 게 문제점이야. 제한되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게 둘 중에 뭐일지 확실하게 보려면 뒤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 일단 얘가 여기다 세모해 놓고 넘어가면 좋겠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얘의 가능성이 높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solve this problem a scientist suggested growing crops inside a tall build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연관해서 어떤 문제,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적 지식? suggest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이란 말이야. 됐습니다. 물론 suggest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suggest의 목적어 형태로서 제일 좋아하는 건 대절입니다. 겁 만드는 대절 쓰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단순한 걸 목적으로 할 때는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to grow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다. suggest가 enjoy하고 같은 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this problem, this problem. 일단 this problem의 뜻은 앞에 나온 거, 그러니까 생육 기간이 뭐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연장될 수 있다는 문제점인데, 뭐 어쨌든 근데 제한한 게 뭡니까? 과학자가 제안한 내용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재배하는 거죠. 작물을 재배, crops를 재배, 작물을 재배하는 어디에서? 건물 속에서. 그쵸? 그러면 건물 속에서 키우면 왜 건물에서 하냐? 왜 건물 속에서 키우냐면 건물 속 내부는 우리가 어떤 그 growing condition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컨트롤 해서 리미트 시키는 거야? 익스텐드 시키는 거야? 익스텐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리미티드가 좀 더 확실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건물 속에서 재배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은 뭐 전통적인 문법으로는 뭐가 뭐 받을 수밖에 없다? Growing seasons for crops가 뭐 될 수밖에 없다? 리미티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제안했는데 뭐 하는 것, 뭐 어떤 건물 안에서 작물 재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inside the building 이런 말 나왔으니까 inside the building에서 우리가 farming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inside the building에서는 crops could grow all year.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작물들이 뭐 할 수가, 제 잘할 수가 있는데 1년 내내 안 되겠죠. 1년 내내 잘할 수가 있다. 항상 뭐 봄이나 여름 같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Okay, there would be no wind. There would be no wind to blow away soil.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우드는 뭐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할 거다. 바람이 없을 거다. 바람은 바람인데 뭐 할 바람? 그렇죠. Blow away soil. 흙을 날려보낼 바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니까 그러니까 위에다가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뿌렸을 때 뭐 바람 때문에 비료가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손실이 생기는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부정사의 형용사이고 또 flow는 뭐 뜻이에요? 흐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윈드가 흘려보냅니까? 불어보냅니까? 그렇죠. 바람은 불어서 날려보내죠. 여기에 뭐 워터나 뭐 스트림이 뭐예요? 스트림? 시냇물이죠, 스트림. 그니까, 뭐, 스트림이나 이런 거였으면 flow away 하겠지만, wind니까 blow away가 어울리겠죠. S-T-R-E-A-M. water나 stream 같은 게 아니니까, wind니까 blow away가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farmers would not have to worry about too much or too little rain or about hot summers or freezing winters.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Not have to worry about 뭐에 대해서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비. 그렇죠. 너무 많은 강수량이나 너무 적은 강수량 또는 뭐에 대해서 그렇죠. 뜨거운 여름이나 또는 그렇죠. 추운 겨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럼 왜 freeze가 아니고 freezing입니까? 프리즈, 윈터가 프리즈를 합니까? 프리즈를 당합니까? 하죠. 그렇죠. 프리즈의 뜻이 얼리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어, very cold의 뜻입니다. 프리징의 뜻은. 네,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no need for chemicals to revive, remove harmful insects. 뒤에 harmful insect가 나왔어. 그렇죠. 뭐 harmful insect의 뜻은? 해로운 곤충을 그러면 리바이브 시켜야 되겠어? 리무브 시켜야 되겠어? 그렇죠. 너무 선택지가 쉽죠, 지금. 그래서 there would be no need. 뭐라고 해석합니까? There would be no need.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프로에 대한 얘기하고 투 리무브가 쭉쭉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필요인데 어떤 그러니까 형동선이 없는데 또 필요는 필요인데 누가 뭐 할 필요? 화학 물질들이 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딱 잘 포장 잘 막아놓으면 뭐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또 for chemicals 앞에 for도 to remove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there is no need to do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 need의 품사는 명사. 명사라는 거. to 부정사의 형성을 구백 꾸준히 받을 조건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ravel to mountains is increasing at a rapid pace as growing numbers of tourists are more to the clean water, unique landscapes and wildlife and culture that mountain regions offer. 첫 문장이 거의 엄청나게 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travel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품사가 뭡니까? 그렇죠,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거죠. 그래서 travel is increasing이 되는 거죠. 그럼 왜 increase가 아니고 increasing이야? 증가하니까. 그렇죠. travel이 증가하니까. increased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증가하는 거죠.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at a rapid pac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뭐 quickly 뜻이죠. quickly, rapidly. 됐습니까? quickly, rapidly, swiftly. 페이스는 뭐 여러분 뭐 달리기 하거나 이럴 때 페이스 조절, 속도 조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가 어떤 뭐 상 또는 속도.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오케이, 뭐 뭔지는 뒤를 봐야 되겠죠. 이건 니즈 이미 봤잖아, 아직 안 봤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R에 대한 얘기. 그렇죠, numbers가 주어죠. 그렇죠? grow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앞에 나왔던 increasing 가능하겠죠. 증가하는 숫자의 뭐 관광객이 뭐 R attacked은 뭐예요? 공격당한 거고 attracted는 끌리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왜 attracting이 아니고 왜 attracted냐면 attract의 뜻이 뭐기 때문에 마음을 끌다 했습니까? 그럼 tourist가 끌겠어, 끌리겠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ed형이고 아까는 ing, 아까는 ed.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광객 유인하는 요소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객들이 유인되는 요소가 뭡니까? 독특한 공기, 또 뭐? 독특한 경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치, 그리고 또 야생 동물들, 야생 동식물들, 그리고 또 문화. 그렇죠? 우리 색다른 문화 체험, 색다른 동식물. 그렇죠? 우리 호주 여행 가면 호주 여행 가서 거기에 있는 뭐 다람쥐 구경하다 오죠. 호주 여행 가면 꼭 뭐 보고 오겠어? 어? 캥거루랑 코알라 보고 오잖아요. 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뭐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규모를 볼 수 있으니까 색다른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시끄럽고 이 자식아. 그다음에 대신 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왜 관계사입니까? 왜 관계사입니까? 왜 뭐 겁 만든 대도 아니고 동격의 대도 아니고 왜 관계사입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 안만 길어가서 댐인데 그쵸? 데이나 댐인데 뭐 돼가지고 어디 들어가? 오퍼 뒤에 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운틴 리지언스 오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산악 지역이 뭐 해주는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행 중에서도 지금 어디로의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죠, 여기 산. 됐습니까? 네, 그럼 웬만한 거 다 살펴본 것 같아. 그쵸? 그럼 이제 해석 어떻게 했다? 산악지역으로 여행이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증가하고 있는 중, 어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급격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이 있죠. 뭐뭐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뭐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증가하니까 여행이 뭐 하겠어? 증가하겠죠.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숫자에 뭐에 따라서 관광객들에 따라서 누가 뭐함에 따라서 관심을 느낌에 따라 이 말이죠. 점점 더 많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뭐함에 따라 어떤 유혹을 어떤 끌림을 받음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악여행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에게 깨끗한 공기, 독특한 경치, 야생동물, 문화, 누가 뭐하는 산악지역이 제공해주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세 여러가지 뜻 중에서는 뭐 모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자, 이건 however입니다. 맞습니까? Not yet. 아직 아니다도 아니고요. 벌써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딱 생긴 게 있는 위치, 뒤에 뭐 문장 제일 앞에 있고 쉼표 있고 이런 거 보고 접속 부사라 그러죠. 예시 접속 부사로 쓰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ile도 있죠. while. while도 접속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죠. 그 뒤에 while 있네. 뭐 however, but 이런 것도 있고요. Yeah, while this growth provides important benefits to local.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냐면은 뭐 아, 사람들이 산에 엄청 놀러 가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놀러 간 이유는 여기 클린웨어부터 시작해서 컬처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좀 뭐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렇게 증가해서 좋지 않은 뭐 사이드 이펙트, 배드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While this growth provides important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the very 뭐 isolation은 뭐고 고립, popularity는 인기 of mountain areas also can be potential threat to their nature and communities. 오케이, 이건 뭐 별로 크게 볼 건 없는데요. 오케이, 이건 while은 얘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동안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얘가 없고 while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yes이나 however가 있으면 좀 더 while의 뜻을 추천하기 좋겠죠. 그래서 비록 뭐하는 누가 뭐하는 반면에 이러한 성장이 뭐하는 반면에 제공해주는 반면에 to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치사니까 구조가 provide A to B인 거죠. A를 B에게 준다 이 뜻이죠. provide는 절대로 사용식 동사가 아닙니다. provide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뭐를 준다라고 할 때는 꼭 전치사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준답니까? 중요한 좋은 점들이죠. 누구에게? 지역사회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관광객들의 증가가 어떤, 그러니까 로컬 커뮤니티는 마운틴 리전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지금. 산악지역에 중요한 좋은 점들을 이익을, 혜택을 주긴 하지만, 그건 베리에 대한 얘기. 그렇죠, 광주죠. 그러면 더 베리 파퓰라리티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인기가 아니죠. 바로 그 인기가 뭐의 인기? 산악 지역의 바로 그 인기가 areas 비슷한 단어 앞에 나왔죠. areas하고 비슷한 단어 보겠네요. regions 됐습니까? 산악 지역의 바로 그 인기가 also can be potential threat. 또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 전세 2 또 나왔죠. 그러니까 threat to 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benefit to 아 이거 provide to 이거 잡이다. 뭐에 대한 위협? 그들의 자연과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위협이라 했으니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Poorly planned tours and tourists. 자, poorly. 좀 서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poorly planned. 그러니까 tour와, tour가 플랜을 해, tourist 플랜을 당하냐고 하면, 당하도 목적어니까 일이요. 계획된 and tourists가. Tourist activities가 can destroy, construct fragile nature as well as nearby communities. 자, as well as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읽기로 했죠? 그렇죠? 어떻게 하기로 했다? A, as well as B니까 뭘 강조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투어와 tourist activities가 뭐 할 수 있다?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may로 바꿔 쓸 수 있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Okay. construct는 뭐 뜻이에요? 건설하다. 그러니까 destroy의 정 반대말인 거죠, 이건. 파괴할 수 있다. 뭐를 파괴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자연. fragile은 여러분들 뭐 택배 같은 거 보내면 택배 상대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유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깨진 모양 해갖고 그렇죠. fragile 취급주의죠. 깨지기 쉬운 fragile 취약한 자연 환경을 깨뜨릴 수가 있다. 뭐뿐만 아니라 근처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는 당연히 뭐 destroy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도 훼손될 수가 있다. destroy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Some people see something happen in a dream and then experience the same thing later in real life. 그렇죠? Okay, 그래서 happe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얘기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experience는 왜 적고라지야? 생략이죠. 네. 그렇죠. 그럼 뭐가 생략됐어요? Some 그렇죠. 그러니까 some people see and then experience. Some people experie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본답니다. 뭘 원합니까? 뭔가를 보죠. 그렇죠. 뭔가가 해픈 합니까? 해픈 당합니까? 그렇죠. 하죠. 자동차도 해픈. 어디 꿈속에서 뭔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보고 그런 다음 뭐 한답니까?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대죠. 그렇죠. 뭐를 같은 일을 나중에 실생활에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면 지금부터 뭔 얘기하겠다? 무슨 현상? 뭐 그렇죠. 데자뷰 현상 기시감이라 하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됐습니까? 데자뷰에 대한 얘기라는 거. 그럼 내가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뭐 이제 나올 내용을 우리가 추측이 많이 된단 말이야. 이게 데자뷰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자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도 데자뷰에 대한 얘기니까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Immediately after the Titanic sank in the Atlantic Ocean, there were at least 2 dozen reports of people who 어쩌고저쩌고 their trip because of predictive dreams they had about the sink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mmediately는 즉시 그 다음에 at least 그렇죠. 최소한 적어도 그 다음에 2 dozen 오케이, 2 곱하기 12 할 줄 아니 그래서 뭐 24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트립까지죠. 잘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왜 because of야 그렇죠. 이게 뒤에 주어 동사 온 거 아니죠. 주어 동사 온 게 아니라면 여기서 시작된 거고 여기서 끝난 거죠. 대시나 위치 같은 생각했죠. 오케이, 그렇다면 뜻은 오케이. immediately after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누가 뭐뭐한 직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한 직후에 타이타닉이 침몰한 직후에 발하는 직후에 그래서 이거 애틀랜틱 오션 대서양이고요. 그러면 태평양은 뭐예요? 오로 퍼시픽 오션
퍼시픽 오션, 뭐 인도양은 인디안 오션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북극해는 북극은 대양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북극해는 뭐죠? 아크틱 씨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서양이, 대서양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바다죠? 유럽.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뭐야, 타이타닉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미국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뉴욕 쪽에서 출발했겠어? LA 쪽에서 출발했겠어? LA. 뉴욕 쪽에서 출발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미국 지도가 있으면 이쪽에 LA가 있고요. 이쪽에 뉴욕이 있죠. 오, 맞아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할 때 도움이 있었어요. 세계 지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여기 아메리카 지도가 있지,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쪽 중간에 아시아라, 아시아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 뭐라고 써있겠어? 퍼시픽 오션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좀 더 왼쪽으로 러시아 지나서 유럽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해야지. 뉴욕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영국으로 가려고 했던 배가 타이타닉인데,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위쪽으로. 그게 좀 더 해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니까 해류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해류 타고 이게 좀 더 빨랐단 말이에요. 북극 쪽으로 지나가다가 유빙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가라앉은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쪽테스가 이제 뭐 뭔가 직후에 뭐 대서양에 관한 직후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었답니까?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 최소한 24건의 보고가 있었다.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했던 사람들이겠어? 그렇죠. 그들의 여행을 뭐 했던? 취소했던. 24명이 취소했는데 그냥 취소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예언적 꿈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들이 뭐 했던 그 침몰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예언적 꿈 때문에 그들의 트립을 캔슬도 했던 사람이 최소한 24명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뻥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 뭐 어쨌든 뭐 약간은 뭐랄까 좀 신기한 이야기를 뭐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에 나올 만한 대본이죠. 지금 나오면 그렇습니까? 자, 그럼 predictive의 동사형이 뭘 것 같아요? predict겠죠. 그러니까 네. 뭐 forese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foresee, F-O-R-E-S-E-E, foresee 뭐하다, 예언하다, 미리 보다. F-O-R-E-S-E-E, foresee. F-O-R-E-S-E-E, F-O-R-E-S-E-E, 보다. foresee, predict 비슷한 단어들. 네. anticipate인가? 어? anticipate인가? 그건 아니에요. anticipate? anticipate? 스펠링이 뭐지? 예상하다는. 아, anticipate. anticipate는 예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 빨리, expect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건 약, 그러니까 anticipate는 물론 여기에 한글 뜻은 이렇게 돼 있는데, expect의 느낌이 있어. 제발 그런 일이 생겨라 이런 느낌의 anticipate. 그럼 predict는 그냥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뭐야 objective한 좀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뭐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anticipate는 아 제발 그런 일이 좀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느낌. 아 이런 뉘앙스의 차이. 약간의 느낌이 있어요. 누구 해석이 이렇게 나와있지만 좀 더 이렇게 expect의 느낌이 드는 게 anticipate. 오케이. 어, 이거 뭐 참, 어, 뭐야 예측하다라는 단어가 다양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 forecast, foresee, predict 이런 것도 있습니다. foretell 이런 것들. 뭐 for가 붙어 있는 애들 많은데 F-O-R-E가 붙어 있으면 미리란 뜻이 되는 적조어입니다. 미리 F-O-R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것도 이런 적조어 전미어 이런 거 있죠. 적조어 전미어를 많이 알아두는 것도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죠.
4가 뭐 이전에 나왔듯이 C가 보다니까 아, 미리 본다는 게 예상하다. 예상하다. 캐스트가 또 뭐 말하다란 뜻이 있어. 미리 말하다. 또 포테도 예상하다. 그러니까 뭐 predict the future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confirm의 뜻은 확인하다. 확인, 그러니까 confirm은 확인하더라는데 confirm을 좀더 하면 누가 하는 도장 찍는 거 이게 confirm.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그런 확인하다. 어 이거 뭐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말고 꼭 하겠다고 도장 꽝꽝 찍는 게 confirm.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 관계도 지금 취소했던 사람. No one knows how many had the same warning and ignored it, going to all that they had, they could have. 어쩌고저쩌고. Okay, 그래서 여기서 뭐 how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인문사고 여기에 갑자기 무슨 시제가 됐다는 거? 인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분명히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뭐야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얘기를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뉴가 돼야 되는데 노우스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라든지 현재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걸로 바꾼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팩트라는 거. 그럼 하우는 의문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잇에 대한 얘기? 뭐 앞에 뭐 예상? The same warning 대신 왔죠. 그러니까 the same warning의 뜻은 같은 똑같은 경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head하고 ignored가 서로 병렬 구조고요. 그다음에 going은 왜 있고 말이야? 동명사? 동명사다? 그러면 동명사는 시작, 덩어리 만들었으니까 시작에서 끝은 어디? death까지? 네. 자, 이게 만약 동명사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it, they could have겠어? 그러니까 이건 동명사가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죠. 동명사 아니고 그럼 왜 꼬라지? 동사인 거죠. 동사 구문인 거죠. 동사 구문.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Going to a death 하면서 이런 거죠. Going to a death 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death하고 day 사이에 대신 확실합니까? 네. 이건 시작의 꼭 끝은 여기 거고 그렇다면 선행사가 못 알아는 얘기고 death고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죠. avoided the death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야. 네. avoid the death는 뭐예요? avoid the death. 죽음을 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death가 avoid의 명사 역할인 목적으로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반갑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할 수 있었다. 할 수도 있었지만 못했던. 이거 조동사 해고 피파할 때 했던 거잖아 이거. 아, 그러니까 과거에 할 수도 있었지만 못했던, 못했다는 거. 피할 수도 있었지만 뭐 죽음을 피했다, 뭐 죽었단 말이야, 살았단 말이야. 죽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었는데 못 피했던 말이죠. 어머니도 할 수 있었는데 못.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 누구도 현재는 모른단 말이죠. 그쵸? 그 당시 얘기네요. 다시.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피플 생겼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었는지
똑같은 경고를 받았었는지, 받았었으며 동시에 또 뭐 했었는지, 그렇죠, 그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24명은 기시감을 받고 취소를 했어. 근데 기시감을 받고 뭐 한 사람의 숫자는 모른다. 그렇죠, 무시한 사람의 숫자는 모른다는 얘기한 거고요. 뭐 하면서 죽음으로 가면서 말이죠.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배를 탔단 얘기죠. 죽음은 죽음인데 그들이 뭐 할 수도 있었던, 피할 수도 있었던, 죽음 쪽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고를 받고 피해 그 경고를 무시했는지는 지금 와서는 알 수가 없다. 됐습니까? 죽은 사람들 다시 무덤에 들어와서 꾼 적 있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계속해서 워즈가 나오고 비즈니스맨 이름이 나오니까 타이타닉에 대한 얘기 계속 한다라고 볼 수 있죠. There was one businessman that had the same predictive dream three times and chose to ignore the warning. 대단한 사람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가 있었답니까? 사업가 한 명이 있었대죠. 그렇죠. 뭐 했던 사람들. 뭐 했던 사업가. 예언. 그렇죠. 똑같은 예언적 꿈을 꿨던. 그렇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던? 무시하기로, 이게 decided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He still intended to do냐, tended to do냐, 이거 물어보는데요. 일단 tended to do의 뜻은? 경고하겠다. 네, intended to do는? 의도. 뭐뭐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죠. 뭐뭐 하려고 한다죠.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둘 중에 뭐가 옳은지. He still more to make the trick until a sudden turn in business forced him to give it up. 그래서 sudden turn in business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보이죠. Force A to do죠. Forc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시키다. 뜻은 시키다지만 뭐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이어동사 말고요. 그건 다 알잖아. 비법이 다 뭔지. 네, 이 뭐 되신 것 같습니까? 저 트립 되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make the trip을 이제 고등학생답게 해석해야죠. make the trip. 뭐겠어요? 여행하다. 여행하다죠. 됐습니까? 여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행하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여행하려고 했다가 올리죠. 그쵸? 그러니까 intended to make the trip. 그는 세 번이나 똑같은 꿈을 예언적 predictive dream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네. 여기 뭐 했어? 얘가 포기했잖아. 뭐 때문에? 사업이 망해갖고.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뭐 하려고 했다? He still intended to make the 여행. 여전히 뭐 하려고 했다? 여행을 하려고 했대. 뭐 여행하려고 한 거는 여행을 간 거야? 아직은 안 간 거야? 안 갔어요. 아직 안 간 거잖아. 네. 뭐 할 때까지 갑작스러운 사업의 변화가 그로 하여금 그 여행을 뭐 할 때까지 포기하도록 만들었을 때까지. 됐습니까? 아.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비즈니스면 살았냐 죽었냐. 됐습니까? 살아남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사람 배 타지 말라고 꿈속에 세 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한 거야? 신이 망하게 한 거지. 됐습니까? 얼마나 살려주고 싶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서프라이즈 같은 거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샌디에고 폴리스 would like to know you that there are ways to help to help prevent auto thefts and car break-ins. 하고 뭐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리마인드는 3기식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가 까먹지 않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auto taps. 자동 절도. 자동 절도. 자동차 절도.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동적으로 절도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car break in. 차 사고. break in인데? 교통사고. break in인데? 그 차가? 차량 무단 침입. 차 속에 차 무단으로 담겨 있는 거 따고 들어가는 거 break in. 계속 들어가잖아. 아 그럼 저 S 붙인 이유가 복수 그거인가요? 예, 명사의 복수요. 차량 도난들, 차량 무단 침입들. 오케이. Would like는 뭐 중학교 버전이죠? 뭡니까? Want죠. 그러니까 샌디에고 경찰에 뭔가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한답니까? 기억하기를 원한다, 상기시켜주기를 원한다. 둘 중에 이게 좀 더 올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mind a 뭐하는 놈이야 이거? 것이죠. 그러니까 remind a인 거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고. 둘 다 목적어죠. you도 목적어, 대신 뒷전 목적어.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성을 보는 거. 그러니까 샌디에고 형성이 원하는데 그렇죠. 누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네가 잊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뭘 데디아의 사실을 대기할 사실 뭐?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뭐 할 방법? 예방. 그렇죠. 예방을 도와줄 차량 도난이나 또는 차량 무단 침입을 예방할 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에 뭐가 많다? 오토테프트와 카 브레이킹스가 많은데 그걸 예방할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안내문인 거죠. 안내문. 우리 도시에는 차량 등이 참 많습니다. 예방하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뭐 외국인들 뭐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니 이런 거 보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에서 그렇죠. 그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차 안에 지갑을 그냥 두고 다니는 거예요. 차 안에 가방 같은 거 그냥 두고 다니는 거예요. 외국에서 절대 그렇지 그렇게 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백방 다 깨고 다 없어가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거죠. 그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도끼, 그랬다, 도끼. 도끼 미국에서 친구들이랑 여행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 뭐 지갑하고 막 귀금속하고 다 털렸잖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들이 뭐라고 막 물어보고, 그냥 별로 수사도 안 하고, 니가 잘못했는데, 이러더라고. 어디다 도망가 했어요? 차 안에 놔뒀는데, 언덕이 유리깨고 방금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요. 뭐 외국놈이라서 뭘 모르는 모양이네.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거죠. 뭐. 네가 잘못했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치안은 엄청나게 잘 하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범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샌디에고 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샌디에고에 뭐 샌디에고 놀러 갔더니 이런 안내문이 있는 거죠. 샌디에고 공항에 내렸더니 볼 수 있는 그런 글인 거죠 이게. Please assist the police in our effort to mow your cars. Okay, 그래서 assist는 도움 주다. 그렇죠, help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는 구조가 뭘 만드는 거다? assist, a, to 둔 거죠 또. a가 뭐뭐 행동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ffort는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발 좀 도와달랍니다. 누구를? 경찰이. 그렇죠. 뭐 하도록? 보호하도록. 여러분들의 차를 보호하도록 도와주라. In our effort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뭐, in our effort, please assist the police in our effort. 크게 뭐 해석할 필요 없고, 뭐 애쓰는 거죠. 경찰들이 애쓰는 걸 도와달라 이런 겁니다. 경찰들이 뭐 애쓰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차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police officers are patrolling your areas as often as possible. 뭐 반갑죠. 오케이, 얘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But still need your help.
오케이. 그래서 페트롤의 뜻이 뭐니까? 수찰. 그러니까 오피스가 수찰 당연히 도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as often as possible의 뜻은? 가능한 자주. 가능한 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뭐 바꿔 쓸 수 있죠? 얘 앞만 길어봤자 뭐고? 앞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 그러니까 얘 뭐 바꿔 쓸 수 있다? They can 시제니까. 가능한 자주. But still, they, 여기 they가 생겼으니까 need의 형태는 s 안 붙이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도움을 필요합니다. Okay. If you see a claim 뭐고? 주장. 하다도 되고 주장도 되고 요청, 주장. crime은? 범죄죠. 그 다음에 process의 뜻이 뭐고? 진행, 진행하다죠. 진행, 진행하다. 그럼 in process는 뭐예요? 범죄. in process 진행, 하는 거? 하는 거? 진행 중인,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crime in process 하면 진행되고 있는 범죄. 현장, 현장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벌어지고 있는. 뭐 쉽죠. 만약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면 진행 중인 여러분들이 지금 막 범죄 저지르고 있는 진행 중인 범죄를 보게 된다면 911에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뭐 이번에는 you can이겠죠. 영어니까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그 다음에 if you see people wandering around or acting suspicious near garages or cars, please call or file a report at 어쩌고 to notify the police. 안 되겠죠. 일단 단어 볼까요? wonder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suspicious 의심스러운. 그 다음에 garage 차고. garbage는 쓰레기고요. 그 다음에 file a report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file a report 보고서를 작성하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notify. notify the police인데. 알려주다. 알려주다. 알아차리는 건 notice고요. notify는 알려주는 거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wondering, acting 둘 다 적고라진 이유는 전부 C가 얘기하는 거죠. C의 주인이고요. 네. 뭐 다른 건 to notify 뭐 무슨 영어법? 네? 무슨 영어법? 부서. 부서 영어법이죠. 그래서 if you see people wandering around or acting suspicious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여기에 생략입니다. Garages or cars. Garages or cars.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차고나 또는 차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또는 이 근처에서 여기 생략. 그러니까 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여기 전화하거나 또는 petrol.com에다가 보고서를 뭐 뭔가 뭐 글을 써달라는 얘기죠. To the local police. 경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When patient see Dr. Louis Aron, past president of the Obesity Society, they have their sleep patterns as well as their eating habits. As well as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어휘, patient 손님. 아 손님이란다. 환자. 또 형용사로선 참을성. 참을성 있는. 그다음에 past president. 과거 대통령. 아, 전 대통령. 아닌데. 근데 뒤에 obesity society가 있으니까 대통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키워. obesity. 비만. 비만. 비만 사회. 자 어쨌든 이거죠. 아 그러네. 네 고유 명사죠. 그니까 어떤 단체명이겠죠. 아 그거 단체면 얘가 뭐겠어. 장이죠. 장. 장관. 패스트 프레지던트니까 전
전 대빵.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패스트 프레젠트는 단수잖아요. 페이션트 걸로. 그러니까 단수 복수 따지는 게 이런 거 이런 거에 도움 되는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일단 exhausted 그래. exhausted의 뜻은 지지부지지. 오케이. examine는 검사된 검사된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 구조가 have a 어떤인 거죠? have a 어떤 됐습니까? have a 어떤은 어떤 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a가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 시키다. 그럼 패턴이 exhaust나 examine들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슬립 패턴은? 전본대 수면 패턴. 수면 방식. 잘 때 뭐 어떻게 자는지 모르는 거. 어떤 식으로 자는지. 어떤 반복된 행동을 반복하는지. 뭐 사람마다 뭐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 뭐 있잖아. 자다가 뭐 이 갈거나 코 갈거나 이런 거 다 합친 거. 됐습니까? 자다가 뭐 몇 분 뒤에 뭐 뒤척이기 시작하고 뒤척거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슬립 패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슬립 패턴이 지치겠어. 검사 받겠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s well as니까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 거야? 슬립 패턴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해서 뭔 소리야? 누가 뭐해? 환자들이 공고죠. 의사를 그냥 진찰 받았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의사를 그냥 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 사람을 진찰 받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동격인 거죠. 그쵸? 뭐 의사인데, 의사이며 동시에 뭐인 거야? Obesity Society의 옛날 책임자, 이런 거. 이 사람한테 진찰을 받을 때 환자들이 뭐 한대요? 그들의 수면 습관을 뭐 받도록? 검사 받도록 시킵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그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뭐란 말이야? 이 사람이 뭐도 하고 뭐도 한다. 슬립 패턴도 이그제민 하고 이딩 헤빗도 뭐 해주는 사람이다? 이그제민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렇죠? 검사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고. 됐습니까? 자, 비만이다. 비만. 비만은 뭐랑 관계가 있는가? 식습관과 수면 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에 우리 비만이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해? 식습관. 근데 이거 뭐를 강조했어? A as well as B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재미나는 걸 지금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더 강조했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건 비만의 원인이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면 습관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As well as 배치해 놓은 거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f patients are getting less than 7 or 8 hours of sleep, doctor 이 사람 may more sleep rather than the latest diet or drug. 그래서 일단 뭐 단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rescribe 처방하다. 그렇습니까? Describe 검사하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뭐 거의 확실하긴 한데 여기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닥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ather than에 대한 얘기. 오히려. 오케이. 구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A rather than B. 어떻게 읽어야 돼? A rather than B.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은 B보다는 A죠.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 뭐도 권장, 앞에 거도 권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반대되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거든 지금. 눈치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서 if patients are getting less than 7 to 8 hours of sleep, 만약 환자들이 뭐 하고 있다면 갖고 있는 뭐를 less than 뭔 뜻이야? 뭐뭐 이하죠. 그렇죠. 뭐 이하
7에서 8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7 내지 8시간 이하를 취하고 있다면, 자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처방할 수 있다. 뭐를? 뭐하는 자들, 뭐보다는, 자, 레이티스트 모를 것 같아요. 레이티스트. 최신의, 가장 최근의 식이요법이나 약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식이요법이나 최신의 약보다는 잠을 좀 더 주무세요. 라고 prescribe 해준다. 묘사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방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 more sleep, he says. They have a greater sense of fullness and they will spontaneously lose weight. Okay. 그래서 일단 오일부터 어떻게 열린다는 게 안 보이긴 한데요. Okay. Sense of fullness. 풀리스니까, 그치? 그대로 해서 뭐 가득 차있는 느낌이잖아.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좀 여기에 어울리고 뭐 단어 뜻이랑 어울리게 딱딱 하면 만족감. 그러니까 뭔가 막 익저스트 돼 있고 막 더 필요해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계속 막 갈구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 이 정도면 뭐 모두 다 좋아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많이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겠지 그마.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느낌이라니까. 다음 win more sleep 이런 말이다 지금. win more sleep. 그 다음에 spontaneously는? 자발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해서 win more sleep. 더 많은 취침을 하게 되면 뭐뭐를 사용하여란 도구의 위시죠. 이 박사의 박사가 말하기를 더 하게 되면 이 데이는 뭐 되시고 왔어? 뚱디션트. 그렇죠. 뚱디들, 페이션트. 뚱디 환자들. 그렇습니까? 는 have a greater sense of fullness. 더 큰 어떤 충족된 느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뭐 된다? 자발적으로 살을 빼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Why? 왜 그럴까? 여기 뭐 왜 그럴까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어요. 이걸 느끼니까. 그렇습니까? 뻔하게 그 얘기 나오겠죠. Researchers have reported that the lack of sleep upsets our mind인가요? Our hormone balance. 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래서, 근데 researchers가, 뭐야, 왜 안 나와? 메모리 뭐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일단 lag에 대한 얘기. 부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upset 형용사. 동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upset이 형용사로도 쓰이죠. 네. 형용사로 쓰이면 화난이지만 여기서는 화나게 만든다 뜻이죠. 그렇습니까? make something very angry 뜻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고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겁맞는데 지금요. 그래서 누가 뭐한다? 망가뜨린단 말이야. Our hormone balance. 그렇죠.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냐 하면 여기에 뭐니까? researcher. 아니, the lack of sleep.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이 upset 시키고 유발시킨다. causes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유발시킨다? 자, 렙틴. 자, 렙틴 뭔지 모르겠으니까, 렙틴이 네가티브한 건지 포지티브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직. 네.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제 치워진 거죠. 네. 뭐한 놈이야, 이거 동적이죠. 그런가? A kind of hormone which helps you feel full. full 또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렙틴은 뭐의 일종인데? 일종인데 뭐 해줍니까? 도와주죠. 네.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그렇죠. 뭔가 충족감을 느끼도록. 그렇습니다. 충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며 많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lack of sleep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decrease가 되는 거죠. 수면 부족이 줄이는 거죠. 좋은 걸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생략된 게 뭔지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수면 부족이 렙틴의 감소를 일으키는 거죠. 아까 upset 나왔죠, upset 앞에.
offset, offset 호르몬 밸런스는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나쁜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쁜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As a result,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refore. 또? Does it. Does it. 이제 다 미쳤어. 미쳤 다 떨어졌죠? 이제 이 부분도 알아. Consequence. Consequently.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 뭔가 결론 낼 때 쓰는 거. 오케이. 결과적으로 we think we are hungry even though we are not and so we eat. 오케이. 그래서 뭐 조건 없고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이고 we are not 뒤에는 we are not hungry. 흥분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다고? 배고프다. 우리가 배가 심지어 비록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lack of sleep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lack of sleep. lack of sleep과 이러한 이유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고요. indeed는 무슨? 게다가 indeed인가? 게다가 뭐라고? beside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besity treatment? 비만 대응? 비만 치료. 치료.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가져야죠. indeed는 사실은 In fact, actually, indeed. 오케이, 그래서 사실 sleep may be the cheapest and easiest obesity treatment. 그래서 잠이 가장 값도 싸고 쉬운 비만 치료제일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네. 좀 어렵나요? 이 정도 수준이면? 할만하죠? 네. 자, 네, winning the lottery doesn't always make you happy. 그렇죠? 뭐 winning 뻔하고 뭐 됐네요. 그다음 make 어떤 쓸고 뭐 바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는 되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 not always니까 이런 걸 보고 부분 우정 항상 뭐뭐인 거 아니야. 행복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 항상 뭐가 아니다. You can lose your marriage, your friends, and your freedom. 그래서 뭐 했을 때 일어날 상황? 뭐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Win the lottery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조건에는 뭐 if you win the lottery가 생략된 거죠. 만약에 조건에 당첨되면 결혼이 박살날 수도 있고 친구도 또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니까 뭐 와이프하고 뭐 니 때문에 당첨됐니 뭐 이러다가 니 거야 내 거야 이러다가 이 돈만 있으면 너 없어도 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죠. 그쵸? 우리 헤어져 한단 말이죠. 친구들이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씨 뭐 한두 놈이 빌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놈 저놈 뭐 다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이제 야 저 새끼들 나 돈도 안 빌려주네 복권 당첨됐으면서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A woman who didn't want to borrow $3.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3.5 million lottery prize went to prison for asking two men to kidnap her husband. Wow. 아, 네, 너무 뻔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게 한 문장인데 전체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전체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동사는 어디 있어요? went. 그렇죠, 여기서 동사고. 그럼 여기서 시작된 게 prison. 그렇죠, 여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she went to prison인 거죠. 그렇습니까? She went to priso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요게 이 2는 요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거죠? ask A to do죠. 그니까 ask A to do 했던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고요. kidnap은 동사로 쓰였죠? 네. 그래서 뭐 하다? 납치하다. 그니까 kidnap.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죠. 여자가 뭐 한 겁니까 지금?
감옥에 간 거죠. 뭐 때문에 요청한 것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여잔데 뭐 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죠. 뭐 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뭐 100, 3 곱하기 5, 3.5 곱하기 100만 로또리 프라이즈를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여자가 감옥에 갔다. 뭐 때문에 방청돼서 감옥 간 건 아니겠죠. 두 남자한테 웬 두 놈한테 남편을 납치하라고 요청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좀 납치해서 죽여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고유정이 로또에 당첨됐으면 시켰을 텐데 그치? 됐습니까? 자기가 직접 했죠. 돈이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뭐가 여기에 있는 이 상황들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의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메리지가 박살난 경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프렌즈를 잃은 경우 뭐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A man who won 뭐 7.5 million later burned down his house. 오케이. 그래서 burn down 태워서 없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A man later burned down his house. 그래서 이 엄청난 금액이 나중에 뭐 해버렸다? 자기 집을 불태워버렸다. 됐습니까? 자, 생뚱맞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좀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로또 맞고 자기 집 불태운 그 남자가 당연히 디프레스겠죠 뭐. 임프레스. 그래서 디프레스는 우울하니죠. 임프레스는 감동받은 거죠. 됐습니까? Okay, it's because his friends, his relatives, and even his neighbors constantly ask him for money.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Relative? 친척.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Without stopping 해주시죠. Without stopping. Without ceasing. 지금쯤이면 cease란 단어 여러분들 외운 단어에 나오지 않았나 혹시? 네. cease요. 봤어요. 다른 성 같은데 멈추다 중단하다. 우리 딸내미 나한테 갑자기 나도 딸내미한테도 지금 이거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cease fire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나왔을 건데 그러면 니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봤습니다. 나한테 갑자기 cease fir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서 그가 뭐 했습니까? 우울해진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 심지어는 이웃들이 끊임없이 자 ask A for B죠. ask A for B는 A에게 B를 요청하다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돈을 요청한 것 때문에 우울해져가지고 집을 다 비틀어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Da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they have made my life a living hell 하고 있죠. He said with a tragic voice. 뭐 단어는 뭐 living hell 지옥에서 오케이 살아있는 지옥. 아,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얘기는 죽어야 지옥 가잖아. 근데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지옥 됐습니까? 현실 속의 지옥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tragic 비극적인 됐습니까? 그럼 트래직 같은 단어는 반대말도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자, 트레지게 일단 같은 말들 많이 알아두세요. 그 중에서도 distressing 하고 distressing 하고 그다음에 distressing 일단 요거하고 딴 건 놔두고요. 데드비는 좀 이상 안 어울리니까 distressing 하고 아니요. 그다음에 미저라고 미저가 뭐 알아두세요. 미저가 뭐 맞아요. 미저를 들어봤어요. 미저가 뭐 요거 알아둬야 돼. 말이 나오니까.
이죠. 그래서 뭐 비극적인 목소리로 뭐뭐를 사용하여 의미죠. 그래서 뭐 그들이 뭐했다 만든 거죠. 그렇죠? 뭐를 내 삶을 뭐로 만들었다?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매정식 오형식이죠. 내 삶이 리빙 헬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형식이다라고 그가 비극적인 목소리,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In a with a sad voice, 말이죠. 그다음에 a different similar story happened to a young man. 뭐, same similar 일 것 같고요. 여기서 different story 뭐,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different 보고 tragic 하면 similar이겠죠. 일단 similar가 맞아 보이고요. Story happened to a young man. He won, but fell into a bad habit of wasting money. Soon he lost similar.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겼죠. 누가 젊은 놈한테 생겼죠. 근데 젊은 놈이 뭐 했습니까? 이거 땄죠. 그러나 뭐 했습니까? 안 좋은 습관 속에 빠졌죠. 뭐의? 그렇죠. 낭비하는, 낭비한 나쁜 습관이면 또 그 뭐? 그렇죠. 그걸 뭐 순, 이거 lost all of his money를 그냥 한 단어로 해도 되겠죠. lost all of his money는 뭐? 그거 broke. He was broke. 그 말이죠. So he was broke. 파산했다. broke 알고 있죠? 파산한. 브로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브로큰은 브레이크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동사적인 뜻도 있지만 파산한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다는 거. So he was broke. So he was broken에서 어디 부러졌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파산했다. 예. 네. 자. 아, 지금 줄여줬다. 오케이. There are several things you can do to prevent your child from being bitten by insects. 여기서 일단 뭐 단어는 크게 어려운 거 안 보이고 from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또 prevent A from B. 그렇죠. 예? 네? 어,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왜 꼬라지야? 일단은 곤충 일단 손 잡아야 돼. 오케이. 얘들이 하는 걸 막는 겁니까? 당하는 걸 막는 겁니까? 당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띵스가 있단 말이죠. 띵스는 띵스인데 생겼던 말은 뭘까요? 띵스라는 생겼던 말은 돼지죠. 왜냐하면 several things가 여기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서적 거겠죠. 뭐 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벌레로부터 곤충들, 인섹트 곤충이 곤충으로부터 먹는 것을,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예방책들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best, 뭐? 프로텍션? 뭐? 프로텍션이죠. Against insect bite is to apply insect repellent to a children's skin and clothing. 네, 여기서 단어, prediction, 예언, 예상, protection은 방, 뭐, 보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bite의 분사, 분사, 명사. 오케이, 명사죠, 명사. 벌레, 물림이죠, 벌레, 물림. 그 다음에, is는 왜 꼬라지야? Insect the best protection.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protection이 좋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ppl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뜻은? 적용하다? 사용하다? 바르다란 뜻이 있죠. 바르다. 바르다? 아, 지금 들어본 어플라이 바르다란 뜻이 있어요. 바르다. 그 외에 무슨 뜻 지원하다, 적용하다 이런 뜻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2는 apply A to B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를 B에게 바르다겠죠. 그러니까 뭐 다 살펴봤으니까 아 뭐 repellent는 뭐예요? repellent 퇴치제. 그니까, 그러면 repel은 뭐겠어? repel. 퇴치하다. 퇴치하다, 물리치다.
루페, 물리치바, 세차바. 됐습니다. Okay, 그럼 해서 the best protection against insect bites is to apply insect repellent. 그러니까 뭐 그렇죠. 벌레 물림들에게 저항하는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보호책은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발을 준 것이다. 충전소에서 놓고 보호로 쓰였고요. 인섹트 레플란트를 누구에게 아이들의 피부와 옷에 그렇습니까? 피부에. 네. 하우가 붙었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안심되십니까? 네. However, insect repellent should be used carefully on babies and young children. 그러니까 그래서 뭐 repellent가 사용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벌레 퇴치제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아기들과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노약자 여기는 뭐 어린애들 얘기했으니까 어린애들한테 조심했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언어도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one another 구조인거죠. one other 한가지 프로텍션은 뭐고 apply insect repellent 하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얘기해주겠죠. 지금부터는 another prevention technique involves areas where insects gather or ne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찾고 보면 involve 그러니까 이게 include랑 비슷한 의미. 원래 뜻은 연루시키다 이런 뜻이죠. 연루시키다. 연루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서 포함한다, 관련시키다.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include의 뜻으로. 그 다음에 단어 하기로 했으니까 단어는 꼭 다 하지 뭐. where는 뭐한 놈이고 시작했죠?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st는 무슨 뜻이고? 퉁지. 오케이. 근데 이게 우로가 있고 앞에 gather가 있으면 이게 퉁지겠냐? 아, 동사예요. 그래, nest 동사인 거죠 지금. 모으다. 애들 퉁지 틀고 나서 퉁지 틀고 퉁지 틀고 나서 뭐해? 정리. 정리를 한다. 알 까죠. 알 알을 깐다. 알 까. 아, 알 까기. 그렇습니까? 둥지를 짓다, 알을 까다, 번식지 이런 뜻이죠. 번식지로 삼다 이런 뜻도 있어. 네스트가 번식지로 삼다, 뭐 둥지를 만들다라는 뜻도 되고요. 네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둥지 말고 번식지로 삼다를 그냥 좀 저렴한 단어로 알 까다로 얘기하는 거. 번식지로 삼다, 그렇습니까? 둥지를 만들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뭐 예방 방법은 관련시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거 얘들이 개도하고 네스트 하는 걸 비지팅 해야 되겠어, 어보이드 해야 되겠어. 어보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예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가지 마라. 장소는 장소인데 areas 앞에서 뭐 비슷한 단어 R로 시작하는 거 만나봤죠? regions 그러니까 누가 곤충들이 모이거나 또는 알을 까는, 모여서 둥지를 트는 이런 것을 피하십시오. 오케이. In addition 떴으니까 이제 그렇죠. 또 다른 prevention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또 세 번째 prevention 방법. When your child is doing outdoor activities, dress him in long pants and a lightweight long sleeve shirt. 오케이. 어떻게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는 안 보이고요. 단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dress의 뜻은 일단은 동사에 동사도 입히다. 그렇죠. 입히다죠. 입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lightweight는 아이고 그리고 경량. 그렇죠. 가벼운. 그렇습니까? 라이트가 헤비의 반대말로 쓰이죠. 웨이트 무게니까 경량, 가벼운. 롱 슬리브 딱딱 타이트 스키니 늘어나는 거. 아, 좀 큰 거. 아,
아, 진 롱으로 롱. 그러니까 진 치고 좀 난리 치고 있네. 슬리브가 소매야. 긴 소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손 넘어갔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긴 소매. 경량의 긴 소매 셔츠. 가벼운 긴 소매 셔츠. 아, 슬리브가 소매라고 소매. 슬리브가 원래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소매란 뜻이고. 아, 소매예요? 소매. 슬리브가 소매. 소매. 슬리브가. 이건 이제 우리가 형용사에 셔츠를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쓰려고 긴팔 의가 된 거. 긴팔. 슬리브는 명사로 소매. 아, 셔츠는 스커트. 동사로 쓰이겠죠. 소매를 달다. 그럼 셔츠가 소매를 달아 소매가 달려. 달려. 그러니까 슬리브들. 아, 오.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을 건데 별 모양의 스타 아, 쉐이드 그러니까 소매가 긴. 그러니까 뭐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일 때 애들한테 긴 바지랑 가벼운 긴 소매 셔츠를 입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Now, don't dress your child in clothing with bright colors or flowery prints. Which are known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 쉽게 추측 가능하죠? 그렇죠? 네. 플라워리 프린트가 뭐겠어? 꽃꽂이. 그렇죠. 꽃이 인쇄되어 있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비슷했죠? 그렇습니까? 뭐 아래 이유가 플라워 프린트가 주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에 대한 얘기 전치사 몸으로 알려진 롱2. 아, 전치사가 전치사가 아니고 승정사. 아, 승정사죠. 그럼 명형부 해봐야죠. 몸으로 알려진 몸으로 알려진다. 부사 Be known to do죠. Be known to do.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설문법. 네, 그래서 입히지 말랍니다. 아이들을 어떤 옷으로 뭐 색깔이 뭔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지죠. Clothing with 뭐뭐니까 이런 게 있는 옷. 밝은 색깔이나 꽃 프린트가 찍혀있는 뭐로 알려진 곤충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곤충들을 누가 유혹한다? 이거랑 블라우리 프린츠가 누가? 네. 왜 뭐? 아니요. Let's go. Technology tends to be global, both by nature and by name. 여기 준비 안 해왔구만 이들. 내가 이 속도로 갈 줄 몰랐습니까? 아니 저 했습니까? 50분 갈. 오, 40. 아, 충분합니까? 네, 충분한데. 어, 그렇네. 내가 드린 거, 내가 드린 거. 48분까지 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nd to do 또 나왔네요. 그러면 뭐뭐 할 의도이다는 intend to do.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뭔 소리? 누가 뭐 한대요? 기술이 세계화. 세계화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 사용하는 이미 있어. 첫 문장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런 거 뭐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에 의해서 또는 뭐에 의해서 아, 네이처에 네. 의해서 그리고 또 네임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네이처가 이게 여러 가지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 본성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네임,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은 텔레하고 비전이 합쳐진 거죠. 네. 그렇죠. 텔레가 붙으면 롱 디스턴스랑 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텔레스코프가 뭐야? 텔레스코프. 망원경이니까. 그 다음에 비전은 시각이죠. 시각.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컴이 붙어 있으면 뭔가를 모으는 거예요. 컴. 컴파운드. 접두어 컴. 그뭐 모아서 처리하는 장치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인터가 붙은 뭔가 인터. 인터 뭐? 제공 아닌가? 인터. 내부란 뜻이야. 내부 인터.
뭐 막 개꼬 하냐. 네트는 뭐예요? 망이죠, 망. 원래 인터넷은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누구나 쓰지만 옛날에 인터넷은 원래 미 육군이 쓰려고 만든 거야. 미 육군 내부망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알파넷이라고 불렀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게 인터넷 그대로 붙는 거야. 원래는 내부망이라는 뜻이거든. 인터넷 anywhere and chances are you 조심해야 되는 거. Chances are you will be 어쩌고저쩌고 뭐 두 개 있네요. 일단 단어들 살펴보면은 뭐 이거 chances are가 뭐야? 뭐뭐 할 것 같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동사 할 것 같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understand는 알고 underestimated 말고 underestimated는 estimate가 그러니까 underestimated는 까다? 과소평가하다 그냥 까는 거죠. 과소평가하다 estimate가 평가하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 estimate 아 그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금방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해석은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거. 여기는 왜 욕골아지고 왜 욕골아지냐 뭐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야, 이해받는 거야. 예를 하면 뭐 과소평가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했지만 이게 능력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명령문으로 시작했고요. 하래죠. 말하래죠. 뭐라고 말하래요? 텔레비전이라 말하고 컴퓨터로 말하거나 또는 인터넷이라고 말해라. 그렇죠. 이거 낫도 없고 묻지도 아니니까 어디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말하라. 그리고 너는 뭐 될 것 같다?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 하면 내 말을 네가 말했잖아. 유가 말을 했잖아. 그럼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듣는 사람이 뭐 할 것 같다? 이해할 것 같다. 네가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텔레비전 컴퓨터.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서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얘기해도 걔도 알아듣잖아. 그 얘기 안 보여줘. 네가 하는 말이 네가 이해하는 거야. 네가 한 말이 이해 받는 거야. 이해 받는 거죠. 네가 한 말이. 그래서 욕꼬라지가 되어야 되고 문법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You will understand. 네가 말하고 네가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니까 이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 Okay. But. But이 나왔어요. 됐습니다. Handheld phones. Okay. 자, 그래서 이거 핸드헬드가 뭔데? 손을 같이 수공원? 자, 이거 헬드는 뭐로부터 날라왔어? 홀드로부터 날라왔죠. 홀드 뜻이 뭔데? 아, 그러면 이거 폰이 홀드를 해, 홀드를 당해.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 됐습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우리가 핸드헬드 폰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해? 모바일 폰이나 또는 셀폰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헬드 폰이라고 테크놀로지의 명칭을 붙였다, 안 붙였다? 안 붙였죠. 핸드헬드 폰이라 안 그러면 모바일 폰이라고 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 온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인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은 내가 어디에서 이 말을 하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핸드헬드 우주 플리즈 뭐 당신의 핸드헬드 폰 좀 쓸 수 있으면 핸드헬드 폰 이런 뭐래?
그러니까 기술에 뭐 기술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하려는 제가 멀리 널리 퍼지려고 그러면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okay. Although this technology is all over the world, different countries have for them 하고 있죠. Okay. 그래서 일단 뭐 identical 뭐 다른 블로그는 없고 identical은 이상적인 아닌데? Ideal이고 이건 ideal. 아 그걸 같은 동일한 동일한. 아 그래서 일란성. 예, identical twins 하면 일란성 등을 얘기하죠. 동일한. 그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People 대신 왔다. 뭐 handheld phones 대신 왔죠. 핸드헬드 네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different가 되는 거고 different names for handheld phon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비록 이 기술 이거 말이야 이거. 이 기술이 어떻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긴 하지만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휴대폰 뭐이잖아. 이걸 우리도 모브폰 안 하잖아. 네. 휴대폰 또는 핸드폰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핸드폰은 콩글리시죠. 네. 그렇습니까? 손전화, 손이 전화가 된다는 얘기인가? 그랬단 말이야. 뭐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사실 파이팅 이런 것도 다 콩글리시잖아. 싸워 이 말이야. 파이팅. 힘 치어럽인데 무슨. 그래서 뭐 한류 열풍 부는 뭐 영어권 나라에서 일부러 파이팅 막 이러잖아. 난 이네 문화 뭐 이게 싸우자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는 뜻으로 쓰는 거지. 걔들이 너무 믿고 애들이 파이팅 하는 거. 싸워 이 말이야. Under millions of Christmas tree in North and South America have been unwrapping cell phones or cellulars. 뭐.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문장의 특징 특징이요? 네 일단 맵은 이런 거 시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특징이 문사로 시작해요. 그러면 언래핑은 왜 이꼬라지야? 빔 아이언즈니까 그러니까 저 주어가 그걸 언랩이니까 일단 그럼 언랩의 뜻부터 언랩은 꺼내다? 풀다? 언박스하고 같은 거죠. 언박스 개봉 포장 푸는 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뭔가가 언랩을 하는 거야? 언랩을 당하는 거야? 해요. 그러면 누가 언랩하는 거지? 노르센 그렇죠. 여기는 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는 도치된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수백만 그루의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서 누가 남북, 북남, 미국인들이 됐습니까? 아메리카 대륙 양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과거부터 자 이거 일단 얘는 나는 뭔데 뭐예요 라고 하고 있죠. 나는 뭐이기도 하고 현재 완료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진행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샘폰 또는 자 여기 왜 얘는 기울어진 채죠. 기울어진 글꼴이죠. 보이는가? 동영상 아니 동영상을 시작을 이거 셀룰러가 아니라 다른 거 같은데? 셀룰러 그쵸 이거 뭐 스페인어 아 이거 저 봤어 이거 어디서? 아 이거 쳤는데? 쳐서 뭐 나왔는데? 뭐 기억 안 나 뜻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북아메리카 사람들 있죠?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뭘 써요? 영어를 쓰잖아 그쵸? 근데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쪽 분들 사람들은 스페인어 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핸드헬드 폰의 명칭이 노르스 아메리카에서는 뭐고 셀폰이나 모바일 폰이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는 요 스페인어 단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기술에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고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폰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걸 뭐 손폰, 휴대폰 이러고 엄마나 핸드폰 선물 사줘 이러고 있고 어 핸드폰이다 이러고 있고 저기서는 뭐 모바일이다 뭐 이러고 일단 말이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but to the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여기 다른 동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단어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but 누구에게는 이 말이죠.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 사람들과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여기 데이에 대한 얘기는 셀폰즈, 셀룰즈, 핸드폰즈를 얘기하는 거죠. 뭐다? 모버즈 또는 모바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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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뭐야? 알지. 그렇죠. 다른 단어는 뭐죠? 그리고 또 이제 독일어랑 핀란드어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자 일단 당연히 리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퍼 투의 뜻이 뭐야? 공격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막 이 구조를 알아둬야 돼. 리퍼 투 A as B야. 리퍼 투 A as B. A를 B로 부르다.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콜 A, B 하면 돼. as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독일 놈들은 독일어로 핸디즈라 그러고 뭐 핸디즈 모르겠죠. 독일 놈들. 핀란드 놈들은 뭐 이상한 이거. 이것도 실제로 찾아봤습니까? 아 이거 안 찾았어요. 그 다음에 respectively because they fit in your hand. 오케이. 그래서 respectively 뭐 소리예요? 존경스럽게. 오케이. 그런 것도 있지만 반영하여 이런 것을 반영하여 because they fit in your hand인 점을 반영해서 뭐 반영하여 여기는? 오케이. 다양 respectively가 뜻이 많으니까 하나 알아보면 respectively P 그리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오케이. 일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좀 뜻이 많아가지고 respectively 각각 제각기 각각 자, each 뜻입니다. each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각 나라마다 명칭이 다르잖아.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하는 거죠. 각자 그것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앞이랑 붙는 거니까 뭐 영어권 애들은 뭐 스페인 애들, 독일 애들, 핀란드 애들 있고 각자 이렇게 부른다. 왜 그것들이 뭐하기 때문에가 나오죠. 데이에 대한 얘기 요거 것들이 뭐 하기 때문에 네 손에 딱 맞기 때문에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또 Chinese to make calls on Shoji or hand machine 손기계 이게 손일 거고 이게 기계란 뜻이겠죠. 이거 또 기계 기자겠죠. 그래서 make calls on 그래서 make calls on이 뭔 뜻이냐면 on 이하라고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on 이하라고 부른다 calls on on이라고 부른다? 아니요 여기에 뭐가 오잖아. 뭐뭐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부른다 것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국인들 또한 이렇게 부른다. 네, 그래서 나라마다 동일한 명칭을 쓰는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또 각각 리스펙티브리하게 다른 녀석을 쓰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화는 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언제 부강하지? 이번 주 토요일은 내가 이미 있었어. 아? 그 토요일 괜찮아요? 이쪽이 괜찮은데요. 뭐요? 알았어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네, 토요일 파스타 하면 저녁에 해야 돼요. 예. 저 아침에 하고 가서. 알겠습니다. 아침에 수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